23년대 이대대의 앞서의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롬멜의 분명 정술이라는 책을 읽었고, 이 책에 대해서 3사단이라면 아마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단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책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읽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 대대에서는 그 롬멜의 무명 정술에 대해서 주차마다 이렇게 소위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발표를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발표 때 제가 굉장히 준비한 것보다 많이 못해서 개인적으로 속상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인원들이 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 책을 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롬멜이 어떤 사람인지, 롬멜이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롬멜은 간략하게 말하면 독일군의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소대장이었고, 그 소대장의 그 약간 자서전적인 얘기를 그린 게 롬멜의 무명전술로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전술이 현대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닌가? 근데 사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유사 상황에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그 롬멜이라는 소대장이 전투를 치르면서 치렀던 허벅지에 총상을 맞아도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나보다 내 부하들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을 이 책을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발표를 절어서, 요즘 표현으로 절어가지고 많이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가 저희 중대장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 중대장님께서 제가 발표를 절고 왔을 때 잘했어, 괜찮아, 너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난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칭찬의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부대에 가시면 전우수제도 있을 거고, 간부님들은 같이 근무하시는 다른 간부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감동적인 말을 할 수, 감동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고, 너무 책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사단의 8년대 본부에서 본부중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병 이재입니다. 오늘 행사 시작에 해주신 이제 미니 강연으로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그 독서 습관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독서 습관 형성에 있어서 그 큰 시작점이 되어준 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률, 그러니까 시인 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병률 시인의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작품인데, 이제 그 작품이 어떻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게 됐냐면, 이 책을 읽고 이제 부대에서, 그러니까 군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독후감을 써봤습니다. 이제 부대에서 북파워 페스티벌이라는 걸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주기도 하고 글 실력을 약간 향상시킬 수도 있는 좋은 계기여서 독후감을 써봤는데, 이걸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작가, 이 처음에 접한 이 작가의 이 책으로 이 작가분의 다른 책들도 여러 번 찾아보게 되었고, 우선 이 책이 가장 저한테 공감하고 와닿을 수 있었던 건 여행 산문집이라는 이 책의 특성이었기 때문이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미가 여행이고, 그리고 책에 소설도 있고 그냥 지식 전달의 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시집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 저는 산문집이라는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작가의 생각을 글로서 정리된 거를 읽으면서 공감할 수도 있기도 하고, 제가 아무래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뭔가 글재주나 문학 쪽에 있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떠도는 생각을 명확하게 글로써 정리된 걸 읽으면 그만큼이 저한테 제 실력으로 얻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산문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채운 책이라서 바람인 분야 당신이 좋다라는 책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기어 계신 간부님들과 전임님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책 전체적인 내용을 예, 소개를 하자면 뭐 이병길이라는 시인이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들 혹은 일화들을 글로써 짧게 짧게 정리해 놓은 걸 묶어 놓은 책인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상에서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게 시간이지만 여행을 떠나서의 시간은 순순히 내 말을 따라준다라는 구절이었는데 이게 참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과제를 하려고 해도 휴가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려 해도 항상 따라주지 않는 게 이제 시간이고 이 시간대에 계속 내가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행을 떠나서 제가 여행을 가서 만큼은 이제 제 맘대로 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조금 더 휴식하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거고 어떤 걸 더 하고 싶은 걸 더 투자를 해도 그게 제 온전히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점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불행의 기준은 같지만 행복의 기준은 변질되어 있다. 그저 그런 불행에 우린 죽진 않지만 그저 그런 행복조차 도달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라는 구절인데 제 이거가 처음에는 되게 여러 번 읽게 되는 좀 뭐랄까 제게 있어서 막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다가 이제 그렇게 된 좀 제 여행이나 제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찾아오는 고생이나 그런 고통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매일 그런 과정을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그러니까 군대 저희 병사 생활 입장이라면 그 짧은 짧음에 개인정비나 휴대폰 사용 혹은 운동하는 그 소중한 그 짧은 시간마저 보장되지 않으면 얼마나 군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저 그런 이런 힘든 작업, 뭐 근무 이런 걸로 저희가 무너지진 않지만 그 소소한 그런 행복조차 저희가 찾을 수 없다면 이제 너무 큰 힘듦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걸 공감할 수 있었고 이제 세 번째 구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놀래킬 수는 없다는데 너무도 그냥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오신 이제 강연해 주신 분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핵심 습관 네 가지를 얻어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입대를 할 때 전방으로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데는 그만큼의 체력과 운동과 그리고 그런 시간을 견뎌내는 자세도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군 생활을 한 도중에도 지금까지 한 16개월 정도의 군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60권에서 70권 가까이 책을 읽었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특급 전사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습관들이 저한테 있어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해왔던 행동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달 병장을 달고 조금씩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되게 큰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친구의 세계에 해일이 몰려왔다라는 구절인데 이거는 뭐 이 해일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따로 빼놓은 문장인데 그 사람이 뭐 많이 바뀌었다, 뭐 정반대가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잦지만 이렇게 해일이 몰려왔다라는 시인인 작가의 표현 자체가 좀 공대생인 저한테 좀 큰 감명을 주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산문집을 읽으면서 내가 킵해놓고 내가 한 번 더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문장을 정리해놓는 게 저한테 큰 쌓이고 보다 보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상으로 이제 독서 습관 형성에 있어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책을 먼저 찾아서 읽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우님들도 부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좋아하는 책도 찾고 그 좋아하는 작가를 정해서 그 작가의 책을 열심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병장 이정찬입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은 독서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각 자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즐거움 혹은 놀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라와서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올라오셨던 분 중에 이제 책을 읽는 계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계기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한 소설입니다. 이제 소설이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픽션이고 꾸며진 얘기다 보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재미를 느낀 거 하나가 책을 읽는 것의 재미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장르를 불문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간부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전술서나 이런 걸 보다가 뭐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그 어떤 책을 읽던 간에 이 책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라도 찾고 그 책에서 한 가지 정도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책의 제목은 널 죽이기 위한 다섯 가지 테스트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연애소설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재밌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책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제가 군 생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쭉 저를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해준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제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연애 소설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있고 히로인이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제 여주인공은 병을 앓고 있고 수술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리스크를 가지고도 결국 수술을 감행을 합니다. 남주인공이 그런 걸 이제 나는 그 뒤에도 기억을 잃어버린 뒤에도 너를 꾸준히 사랑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수술이 끝난 뒤에도 뭐 둘이 알아서 잘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런 걸 참여하고 나서 힘들 때도 아, 이 정도 의지가 있으면 꾸준히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이지만 이 작은 내용 하나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소설 하나에서도 이렇게 작은 의미 하나를 부여함으로써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